네, 음식 클리닉에서 신홍 역할을 맡은 윤서연입니다. 신인 영화 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 아, 처음에 동주 역할로 박하선 씨 추천했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제 의견에 맞게 박하선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대본을 읽어보고 여기선 동주가 참 빛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기를 더 눈에 튀게 그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시바이를 만들어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웃기게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 여기 음치 클리닉에서 여배우 저기 동주가 더 이뻐 보이고 부각되게끔 저는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음치 클리닉 영화에 임했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공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연이 많은데 그 피아노 치면서 공연을 그걸 위해서 요즘 매일 연습 중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기. 네. 옛날부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노래방을 가면 그대 안에 블루라는 노래를 정말 같이 부르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사비 부분만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요. 예, 이 정도만.